야당 심판 대 정권 심판. 민심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주요 정당 충북도당 위원장들의 출사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주요 정당은 충운탑 참배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국회가 마비되고 개혁이 후퇴되었다며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나가는 길이 무엇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길이 무엇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민생경제가 무너졌다며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수 이상의 제1당이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청주 상당과 서원, 충주 등 세 곳에 후보를 낸 민생당은 오로지 민생을 슬로건으로 기호 3번에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말 민심이 바닥이에요. 경제도 바닥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뛰어야 되겠다. 대변인 해야 되겠다. 도내 유일한 정의당 후보인 김종대 후보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깨고 청주에서 진보 정치에 깃발을 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의 불모지라고 알려졌던 이곳 청주에서 이제 진보 정당의 새 역사, 중원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생각으로 4.15 총선 사전투표가 일주일 남짓 뒤인 오는 10일과 11일 실시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 초반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